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표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간 인연을 아쉬워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또는 과거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조건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자상하고 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못 만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아쉬워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또 안타까워합니다.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인연을 비교하여 현재의 불만족으로 인해 과거의 인연을 끌어당기면서 또는 꿈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현재의 인연과는 과거에 죽고 못 살았던 관계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과거의 그 사람이 당신과 연결되었다면 현재 어떨까요? 어떤 사이가 되었을까요? 바로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지금은 왼수같이 보여도 과거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에 남편이든 연인이든 처음엔 모두 신선하고 설렜고 절실했습니다. 그렇죠? 한때 신감자도 그랬고 썩은감자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런데 그 시간은 관계를 무딜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익숙하게 만들면서 다시 가슴을 설레게 할 무언가를 찾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과거의 사람과 현재 당신 옆에 있다면 또다시 과거의 누군가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불만족스러운 당신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 살을 도려냈듯 또는 내 가슴을 찢어질 듯 해도 시간은 감정을 점점 무디게 합니다. 또 새로운 연인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죠?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남편, 부인 좀 더 잘하세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인연 또 새로 운 인연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남편에게 잘하세요. 지나간 썩을 정당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생각합시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성들 한 30%가 썩은 감자와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네. 그런 사람을 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판단하고 아는 것이고요. 어지간한 사람은 판단을 못할 겁니다. 그냥 좋게 보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좋고 점잖고 젠틀하게 보이겠지만은 그런 사람의 하자가 너무 크거든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 점잖은 것 때문에 내가 같이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삐지면 말 안 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는 되게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쪼잖아요. 또 네. 생활비 잘 안 줍니다. 본인이 아마 벌었어야 돼. 자기 걸 잘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정치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쪼잔하고 보이는데 쪼잔하고 유치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유치한 행동들, 유치한 대선, 예? 뭐죠? 공약. 예, 공약 네. 이런 것들. 또 대선 주자를 상대로 한 사기극들.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실제 굉장히 유치한 거거든요. 네, 경선 기획 조작당. 예, 맞습니다. 네. 경선 기획 조작당 같이 유치해요. 실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유치한가요?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복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야당에서 그 멧돼지 같은 놈보다 어떻게 보면 멧돼지를 살려놓고 기세 등등하게 만든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메시지에게 길을 살려준 그 사람이 범인이죠. 어떻게 보면 범인입니다. 그 사람이 밀어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봐요. 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멧돼지한테 먹잇감을 주고 나중에 포획할 수 있을 거다. 본인이. 네. 대선 후보 1위로 올라가서 경선에서 이기만 하면은 멧돼지와 붙어서 내가 이기겠다. 이런 전략을 혹시 짜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에 경선 기획단을 보고 약간 의심을 해볼 만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저쪽 사람들은 이번에 각자 민다고 그러죠. 썩은 감자를 민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재명보다는 예. 썩은 감자가 만만하니까. 만만하지. 지지. 분명히 집니다. 위에 앉아 쳐요. 그 사람을 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은 코 옆에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법령이 진하고 정확해야 그만큼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자, 저 사람 사 좀 올리세요. 진짜장. 보통 통상적으로 법령 자체가 입구까지 내려왔다가 내려가든지 합니다. 그런데 저 멧돼지의 뭡니까? 저기 법령이 아주 굉장히 약합니다. 보이시죠? 법령이 없으면 어떻다? 법령이 약하면 어떻다? 역주행합니다. 차를 타면서 역주행하고요. 로터리라 그러죠. 로터리도 거꾸로 돕니다. 이게 법령 없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즉 상관 경관들이 법령이 약합니다. 내 편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멧돼지도 법령이 약합니다. 뭐 법령이 약하면 역주행한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덜 되죠. 네. 법령이 가장 약한 직업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법령이 가장 약한 직업군은 1번 검사, 2번 택시운전, 3번 건설노동자, 4번이 이 국회의원. 이 중에 찾겠죠. 법령이 가장 약한 직업은? 법령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놀고 있다면 법령을 보십시오. 법령이 되게 약합니다. 만약에 법령이 진한데 놀고 있다. 그렇게 하면 놀면서도 큰소리 치면서 아이를 잡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면서도 부인을 억압하려는 이런 속성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집에 놀면 법령이 없어야 되나? 없어야지. 직업이 없으니까 법령이 없어야죠. 또 일하는 여성들, 또 전문가 여성들은 법령을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직업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직업이 뭡니까? 법령이 진할수록 직업이 좋습니다. 또 법령이 칼같이 끌수록 전문가입니다. 어느 한 직업에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짜장은 뭡니까? 법령이 약합니까? 약합니다. 끝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에 법령이 조금 생겼는데 이제 다른 직업이 생길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저것은요. 네. 네, 들어오신 분들 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법령이 약한 직업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법령이 약한 직업군들 1번 검사, 2번 네. 택시 드라이버, 3번 건설 노동자, 4번 국회의원. 이 중에서 가장 법령이 가장 약한 직업은 어떤 직업? 3번, 1번, 2번, 4번 뭐 네. 이렇게 골고루 나왔습니다. 네. 자, 몇 번일까? 양의 수님이 1번이 했네요. 네네. 박성준 씨 3번, 김산 씨 3번. 주성현 씨도 3번 했네요. 자, 엘라TV 3번, 캣맘 룰네 3번, 현소리님 4번 하셨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법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시네요. 네, 마동식 선생님은 네. 1번이네요. 네, 자, 그럼 법령이 가장 약한 직업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아, 네. 의외네요. 국회의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4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법령이 약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선에 나왔다. 대선에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당 부분을 봐야 되는데 또 뭘 본다? 그럼 내 직업군을 봐야 되잖아. 내 직업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선에서 봐야죠. 그렇죠? 대선에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법령 주변의 색깔을 보면 이 사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합니다.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선생님들이 이제 맞춰보세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겠는가. 법령이 누가 깨끗했느냐 이걸 보십시오. 특히 남성분요. 여성분이 네. 법령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안을 자지우지하죠. 네. 그거는 법령이 지날수록 네, 자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예. 네. 박혜수 선생님 그렇죠? 네. 법령이 지나면 자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지기 싫어하고 다 해주면서 내가 다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아, 이 지사님도 법령 굉장히 뚜렷하죠? 뚜렷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사님의 법령과 또는 멧돼지의 법령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자 법령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연결돼 있죠.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보셨죠? 어때요? 이것은
내가 80, 90까지 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럼 저분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으로서. 네, 입가에까지 거의 쭉 연결돼 있죠. 밑에까지. 예. 저거 약간 흐리잖아요. 흐린 것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되게 진하게 노력이 됩니다. 법령이 변해요. 이분이 보면은 예전 사진을 보면 보세요. 아우, 뚜렷하네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백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예. 백민선 감사합니다. 이 지사의 법령 어떻습니까? 아니 얼굴이 너무 폭삭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같이 비교할게요. 입은 비틀어졌잖아요. 그 입이 비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 자체가 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자기 염려하다 바쁘지. 입술은 비장입니다. 비장. 비장과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도 입술이 약간 돌아가고요. 내 비위가 틀릴 때, 즉 비장이 틀렸을 때는 비장이 비위가 틀렸을 때 입술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원래 색이 좋아요. 어찌는 뭐 조명을 안 켜서 안 때려서 뭐 약간 시커멓게 났다. 그럼 시커먼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 사람의 기운이고 운이니까요. 왼쪽은 어떻습니까? 아 어쨌든 저렇게 찍혔으니까 저렇게 봐주는 거고 오른쪽은 시커먼 쭉쭉하게 나오고 저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선 주자급이 되면 저런 것도 좀 관리도 좀 하고 조명도 좀 잘 쏘고 해야지. 세상에나 저 옷이 한 7, 8년 된 옷이에요. 썩었어요. 저런 옷을 입고 나왔고 뭐 좋다고 기죽기죽 웃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관리를 안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지사의 저 눈빛 사실 좀 못되게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저런 못된 사람이 성질이 못된 사람이 나가야 뭘 하나 해치워 대치우지.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지사는 어떻습니까? 저거 예를 들어서 저 법령이 입끝 오른쪽 입끝과 그 내려온 법령이 맞닿아 있으면 딱 맞닿으면 그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거의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피부 자체가 또 깨끗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피부가 좋다는 것은 나의 내장기관이 좋고 건강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분은 어때요? 술을 어젯밤에 많이 먹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사람 폭탄주 좋아하거든요. 술에 약간 쩔어있는 얼굴이에요. 예. 눈밑도 시커멓게 해가지고 무한 짓이었어요. 지난날. 예, 사실 저도 부인이 있는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네. 그 네가 주변 이 사람을 관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 저기 본인 엄마가 멧돼지의 장모가 이번에 법원에 출두할 때 벤츠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뭐죠? 가방을 갖고 고가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원에 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기가 되면 알아서 국산차를 나가고 좀 소박한 걸 입고 나가야지. 네네. 그거부터 틀렸어요. 올해 김건희는 폐기능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좀 어떤 부분에 얍삽하게 보인다, 좀 이렇게 할 때는 핵심을 볼 때는 이 세 사람을 볼 때 야비하게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뭘 보고 좀 사람이 잔머리꾼이구나 하는 거 아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잔머리꾼이라고 보십니까? 자, 얼굴 부위 중에 잔머리꾼인 거를 알 수 있는 부위. 그냥 보고 얼굴 보고. 아, 네, 그냥 얼굴 보고 좀 찍어주세요. 이 중에 잔머리꾼은 누가 잔머리꾼인가요? 뭐 좋은 쪽 나쁜 쪽이 있겠지만 보시고 이야기해주세요. 네, 네, 나 힌트 하나도 없이 그냥 여러분 추선영 스페너님은 눈썹. 네. 네, 또 다른 분. 다른 분요? 다른 분들은요. 박성준님은 입술. 네. 아 그렇죠. 여기 세 분 중에 입술이 가장 삐뚤어진 분은 내 오른쪽 분. 아 눈.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제이윤희님 저 눈썹 싫으네요. 은별님 눈꼬리. 제가 저기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막걸리 엄청 굴리네요. 눈알 아닌가요? 네. 눈알 빼고. 눈알 빼고. 역시 여기서 좀 오래 계신 분들은 딱 한 번에 보내요. 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보내요. 눈이라고 하셨고요. 추선영 선생님께서 눈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게 눈썹이거든요. 누군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 눈썹이 저렇게 생기면 굉장히 잔머리꾼입니다. 그 뭡니까? 눈썹이 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좌우를 살피면서 우리가 눈썹이 길고 예쁘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잘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눈썹이 땅콩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대로 굉장히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런 눈썹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인관계 차갑습니다. 개인주의예요. 눈썹이 길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하고 또 비즈니스를 잘한다 했는데 눈썹이 짧은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명략 쪽에서 다 드러나지만 상에서는 60%, 65% 정도 드러나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은 상에서는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고수가 나타나면 그걸 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나올걸요. 눈썹이 병 중에 병입니다. 저 눈썹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거든. 마이웨이에 마이웨이. 눈썹이 길고 예쁘면 어떻습니까? 귀신도 도와준다 그럽니다. 저 나이치고는 젊어요. 젊지만은 원래 되게 낭만주의자거든 저분이요. 음악 좋아하고 몸치지만 음악 좋아하고 나름대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차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막걸리 좋아하고 오뎅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과일 좋아하고 눈 밑에 빠진 걸 보면 압니다. 멧돼지는 눈빛이 시커멓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빠졌죠? 인당이 폭 들어갔잖아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거죠. 웃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리엡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돈이나 이런 거에 욕심이 많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엡술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좋은 게 아닙니다. 저건 매우 현실적일 때 저런 입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령 안쪽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법령 안쪽 코와 양쪽 법령이 벌어져 있잖아요. 저쪽이 도톰할수록 돈이 많다. 저기 두꺼울수록 돈이 있다. 세 사람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아이들 보고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니 하면 제일 왼쪽 분을 찍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건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대로 왼쪽 분이 제일 낫다 할 거예요. 참 오늘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후원 관련 사무실에 오셔서 직접 수령하고 가셨거든요. 그 사진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명단을 드렸어요. 이 많은 분들이 그 도움을 주셨다는 거에 표시를 해드렸고 좀 읽어드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48랩에서 감사의 후원금을 받은 고3 엄마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저희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48랩 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을 행복한 미소를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더욱 용기 내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사팔레 가족분들께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랑 뭐 수리비랑 모든 걸 다 청구해서 알바는 알바대로 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 돼서 빚이 자꾸 쌓여서 또 빚을 갚겠다고 또 계속 해야 된다고 자꾸 우겨서 어머님이 아들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후원까지 하게 된 거고요. 네, 맞아요. 남자 KSK님. 맞습니다. 글씨가 저는 타이핑 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밤에 손글씨 써서 가져오신 건데 네, 오늘 왔다 갔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머님이 보살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오셨죠? 한 6개월 전에 오셨나? 그때는 괜찮았는데 오늘 앉아서 그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참 안 됐어요. 예, 거의 뭐 눈이 뒤로 너무 들어가가지고 눈동자가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후원해 주신 분들 또 네. 마음 써주신 분들 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1시에 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낮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